문화 관광 관련 공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보고라고 할수 있는데요. 두 후보의 문화 관광 공약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임예 후보의 문화 관광 공약을 살펴보면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교랜드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음. 그러니까 문화 관광에 있어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 유산들을 어, 그대로 좀 활용해서 이 관광 콘텐츠로 만들고 역사 문화길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지 뭔가 땅을 파가지고 새로운 걸 짓는 데다가 대규모 돈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연과 치유 관광 산업을 이철우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좀 추진했던 걸 임예 후보도 이거는 이어받아서 계속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후보의 관광 분야 공약. 먼저 세 가지 벨트가 있습니다. 낙동강 문화관광벨트 그리고 백두대강 지우관광벨트 그리고 동해안 해저관광벨트 거기에다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이렇게 관광사업들이 진행이 되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운영의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 군데 묶어서 3대 문화권 테마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야, 굉장히 기대가 클 거예요. 그렇지만 시군에서. 받아서 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특이한 점은 경북 종합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은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하나의 하드웨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두고 볼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